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이 뭐 일토석 없이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로 컸지만 지금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에서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어제 라이브에서도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얘기를 계속 많은 또 시청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JP 신한한국 이 부분이 결국은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외부 환경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HLB는 그런 부분보다도 얘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력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거의 뭐 파헤쳐버리고 있죠. 이 차트 모양 속에서 그리고 호가창 그때그때 수급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자칭 HB 박사라고 하고 있죠. 근데 박사라고 할 만합니다. 거의 지금 다 맞춰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맞춘 대로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그대로 실행을 따라서 하셨다 그러면 지금 뭐 손실을 최소화시켰겠죠. 그리고 수익을 최대화시켰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많아지기를 좀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세력들에게 정말 뒤통수 맞고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마음고생을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심하게 마음고생을 시키는 게 HLB 정말 악질적인 세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세심하게 계속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HLB 그냥 계속 가져간다. 이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일도석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어느 정도 수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뭐 5%, 10% 내려간다. 들고 있으면 되지. 뭐또 올라갈 거니까. 이러면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잘 이용하면은 수익을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극대화. 계속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파헤치다 보면은 극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 액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한 번에 다 팔고 한 번에 다 사고 이건 리스크가 크다고 했죠.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반드시 피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피해.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관리를 잘할수 있는 수준에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비중을 계속 조절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마법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부분 보면 너무나 잘 맞죠. 너무나. 지금 거의 뭐 100%에 육박하는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을 좀 하셔가지고 이 세력들에게 계속 농간을 당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전부 다큰 수익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HB 오늘 일도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도속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나올 거냐 아니면은 계속 올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뭐 당연히 그뭐 그거죠.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하는 부분은 JP 신한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죠. JP 신한 오전에 이 신호 줬죠. 이거 나왔죠. 바로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도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신한도 나왔었죠. 지금 신한은 이제 숨어 들어갔죠. 오전에 매도 좀 하고 숨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지금 들어오는 게 메리츠가 들어오고 NH가 들어왔는데 얘들은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신경 안 써야 돼. 뭐 여기서 팔면 얘들이 받겠죠. 뭐 누군가 받아야 되니까. 여기가 받고 여기가 받겠죠. 지금 한국하고 JP하고 신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은 시작하자마자 9시 2분부터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12,000주 팔았고 쭉 매도죠. 방향을 잡았죠. JP 모간도 12,000주 매도하면서 신을 줬습니다. 신호를. 신호를 줬고 신한도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막 던져댔죠. 신호를 줬다 그러면 이 신호가 나오면 바로 실행을 했으면 되는 거죠. 이 시가가 이제 0.36%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바로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이 신호가 바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1도석이 될 수도 있겠네 하고 비중을 조금 내는 그런 액션을 취했으면 되죠. 액션 좀 취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제가 라이브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행. 대신에 이제 왕창 팔고 이런 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증시 상황도 좀 보시고 미증시가 바이오가 좀 약세였죠. 나스닥 올랐지만.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시작되면은 얘들이 팔죠. 그러면 이왜 내려가느냐?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받아줄 사람. 세력들이 받아야 되는데 세력들도 같이 손을 잡고 던지고 있죠. JP하고 신한이 여기서 왕입니다. 어디서 왕이냐? 여기서는 JP 신한이 왕이다. 여기서는 JP 신한이 왕이다. 여기서는 JP 신한이 왕입니다. 한국보다도 JP 신한.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도 JP 신한 왕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설 때는 한국 투자가 주포기 때문에 한국 투자가 왕일 수 있다. 여기도 한국 투자 왕이다. 요 밑에서는. 올라갈 때는. 그런데 이런 호재로 올라올 때 한국 투자 왕이지만, 이 고점에서 많이 올랐죠. 이 고점입니다, 고점. 이거를 점진적인 상승으로 보느냐, 급등으로 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이게 점진적인 상승이면은 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파동을 태우고 갈수 있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갔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게 4일 동안 20%면 급등이죠, 이게. 4일 동안 20%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점진적인 상승이냐, 이렇게 또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섯 번 하고 내렸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고 내려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5일선, 11선, 바치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이 부분 다 복습을 시켜줬죠. 올라가다가, 11선, 바치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구나. 그렇지만 그 결과, 그 뒤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며칠 내로 폭탄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만 보면은 11선 바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면 폭탄이 떨어진다. 며칠 내로 폭탄이 떨어지죠. 여기도 바치고 올라가는구나. 며칠 내로 폭탄이 떨어진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죠. 지금 똑같이 움직이죠. 오전에 JP 신한 한국이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어제 제가 손절을 비중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또 영상을 좀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제가 드렸는데, 자, 그렇게 이제 매도 했으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내려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방향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페이크로 접근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대놓고 알려줬죠. 그럼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설명해드렸죠. 그러면 실행을 해버리면 됩니다. 오전에 이 나오고 얘가 13분에 나왔구나. 그러면 얘들이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 그리고 시장이 바이오가 안 좋구나. 그리고 시원호기 보류가 되면서 약세구나. 미증시 바이오 다좀 좋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온 상황이다 그러면 위치가 높죠. 단기 20%는 결코 작은 상승이 아닙니다. 결코. 여기서 보면 상한가만 친 거죠. 자, 이런 장세에 상한가만 친 상황이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JP 신한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얘들이. 그리고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올려 이만큼 올렸으니까 내려서 먹자. 오케이, 알았어. 우리 이제 연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려치게 되면은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호가창도 그렇죠. 그리고 호가창도 벌어졌죠. 매수가 많죠. 매도가 적습니다. 요런 매수 호가창은 계속 끌어내리겠다 호가창이죠.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다. 그래서 매수는 금지라고 했죠. 적어도 관망은 모르겠지만 홀딩은 모르겠지만 매수는 아니다라고 했죠. 매수는 언제 하느냐? 제가 라이브 때도 계속 알려드렸죠. 계속 인내입니다. 인내. 언제까지 내릴지 모른다. 인내다.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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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인내. 여기서 이만큼 내 많이 내리는 거 아니죠. 인내. 인내. 계속 인내. 5일선이 회복될 때까지 인내. 회복되는 거 보고 좀 비싸게 산다. 비싸게 사는 게 싸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만큼 내렸으면 사야지. 이때 샀으면 비싸게 사는 거죠. 이때 사면 비싸게 사는 겁니다. 인내. 인내. 계속 인내하다가 5일선 회복. 5일선 회복이네. 분할 매수.
매수, 그다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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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 5일선 깨졌죠. 깨지고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른다. 왜냐? 엘도석은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많이. 그러고 이제 이 호재 소식이 나오려고 하면은 9월 달 S모의 제왕이죠. S모에서 극적으로 올라가려면 많이 내리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도 그러나 계속 야 내려왔다가 아니야 올라갈 거야 내려갔다 올라갈 거야 이렇게 내려줘. 그냥 쭉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갔다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내려줘. 지금 이 기준선이 10선이에요. 10선. 요거 10선. 10선을 받치고 뚫지 못하죠. 여기서 뚫지 못합니다. 여기서 계속 뚫지 못하고 내려줘.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근데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이제 바닥을 좀 잡는 작업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도 얘들이 관리합니다. 얘들. 어느 정도 내리면 바닥을 잡는 모습이 보일 거고, 과하게 하락했다 상승 잠깐 보이겠죠. 그러고 또 왔다 갔다. 하여튼 오늘은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계속 엄청나게 크게 하락할 거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이제 바닥을 잡는 시점이 오겠죠. 바닥을 잡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